구독 좀 부탁해. 편의점 쇼핑의 달인 다먹어 라이언이 12월 3주차 신상 리뷰 알려줄 테니 잘 보고 구매해서 돈 아껴. 편쇼달 신상 리뷰 잘 보고 있다고 댓글 써주는 구독자님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어. 효민 사와는 롤리폴리라는 곡으로 유명한 티아라 효민이 브루그루와 손잡고 만든 레몬 사와야 하이볼 열풍에 이어 스피리치 사와 등으로 도수 낮은 술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 한 모금 마셔보니 레몬 맛 나는 탄산음료에 가까웠어. 도수가 5.3도다 보니 마시다 보면 쉽게가 살짝 느껴지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숙취 없는 음료를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요즘 편의점에 단백질 음료나 과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몸짱으로 만들려고 하나봐. 오리온 단백질칩 칠리 살사 맛과 버터구이 오징어 맛은 재료는 시즈닝 빼고 동일해. 콩 분말과 렌틸 콩 분말이 들어가서 두부 스낵 맛이 기본으로 느껴지고 시즈닝 맛이 강해서 먹다 보면 탄산 음료를 찾게 돼. 바삭하고 가격에 비해 양이 많아서 가성비 스낵으로 추천. 피자 주문할 때 스파게티 같이 시키는 사람 손! 치즈 오븐 스파게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선물 같은 한끼 식사야. 토마토 페이스트의 진한 맛과 치즈의 짭짤한 맛이 어울려서 한끼 식사로 충분해. 페퍼로니 양이 많지 않아 좀 아쉬웠는데 이 정도면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가성비템으로 추천. 피자 주문할 때 스파게티는 요 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니 참고해. 최근 편의점에 가면 일본 수입 제품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쿠리만주도 그중 하나인데 우리말로 밤빵이라고 할 수 있어. 4개에 3,800원으로 가격은 비싸지만 달달한 맛은 아주 훌륭해. 비싸도 사람들이 사먹는 이유를 알 정도로 밤의 달달한 맛이 매력적이었어. 크기가 작아 한 명이 먹어도 충분한 양이야. 할인 행사하면 쟁여템으로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가격 빼곤 만족한 편의점 디저트로 인정. 브라운 치즈 그라인더로 갈아서 먹는 게 유행인데 편의점에 브라운 치즈 팝콘이 나와서 구매해봤지? 그동안 브라운 치즈는 노르웨이에서 만든 시노베 브랜드 제품을 만족하면서 먹었는데 던킨도 노르웨이 생산의 브라운 치즈를 사용해. 거기에 3종 치즈를 더해 콰트로 치즈로 팝콘을 단짠하게 만들었는데 브라운 치즈만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웠어. 후추는 덤으로 뿌리고 카라멜 팝콘을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이 제품도 좋아할 것 같아.